우리가 이제 왜 이제 영상을 찍게 되었냐 하면은 12월 오늘 며칠이죠? 20일이거든요. 20일. 그럼 한 열흘 남았네요. 그죠? 예. 열흘 남았는데 그동안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단식도 지도도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제 21년은 마지막 끝자락에서 저희들도 이제 단식을 좀 정화를. 예. 네, 우리가 단식의 목적은 뭐 체중을 뭐 빼기 위한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이지 우리의 공부하는 데 더 깊은 내면으로의 통찰을 위한 그런 단식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단식을 왜 하게 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두 가지죠. 뭐 몸도 정화하면서요. 네. 우리의 의식도 있잖아요. 정화해가지고 우리의 본성이 이렇게 드러나더라고요. 예. 그래, 마음의 복잡한 이것저것 번뇌의 생각들은 다 단식하듯이 다 그죠? 예. 싹 다 없애고 오로지 그 밖으로 내달리던 이 마음들의 그 망나니 같은 이 마음들을 자꾸 내면으로 돌려서 내면의 깊은 성찰 그것이 더 깊어지도록 하기 위한 건데. 예, 생수 단식을 하고요. 생수는 며칠인가요? 생수는 뭐 모르겠네요. 정도 7일은 예. 녹즙. 예. 이제 남아 있는 녹즙이 무하고 예. 당근. 그다음에 과일은 귤하고 사과 이렇게 남아 있는데 예. 이제 그거만 예. 이제 먹고 다 먹고 나면 아마 예. 이제 1월 1일이 될 것 같습니다. 예. 2022년은 이민년이라서 봄의 해가 되네요. 검은 호랑이의 해가 되는데 숫자적으로 우리가 선호하는 건 20이잖아요, 그죠? 우리 승주 예. 22 TV라 그러는데 예. 22는 빛과 신. 예. 그것을 어떻게 보면 깨달음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고체적인 음식을 추구하던 음식에서 액체로 예. 액체에서 기체로 이렇게 향해서 가고 있죠. 예. 우리는 어디쯤 와 있을까요? 그냥 갑니다. 내면이 시키는 대로. 네. 근데 우리가 말입니다. 예. 이게 단식을 하는데 그래도 항상 몸이 너무 저체중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뭐 지금 저는 뭐 44, 45에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신 선생은 54, 55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오늘 몸무게를 재고 너무 지나치게 몸무게가 많이 빠지면 또 곤란하니까 그때는 녹즙을 양을 좀 늘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오늘 택배가 하나 보낼 거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몸무게 재고 그리고 이제 와야죠. 예. 우리의 그 육체는 이제 본성이랄까 그게 이제 건강이 있잖아요. 본성이 그래. 건강한 육체가 본래 그게 본래의 육체거든요. 본래 자리는 아프지 않고 예. 예, 늘 그냥 원래 프로그램대로 안전하게 예. 뭐 어떤 바이러스가 와도 다 치유할 수 있는 그게 다 돼 있었는데 망가뜨렸죠. 예. 화식과 그 다음에 너무 급속한 욕망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됩니까? 풍요? 너무 음식의 과잉? 예. 그것이 원인이죠. 예. 예. 그리고 우리의 그 본성은 이렇게 순수 의식이거든요. 텅 빈 공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항상 그래. 육체는 이제 건강한 게 그 본성이고요. 우리의 그 본성은 있잖아요. 텅 빈 공과 같은 있잖아요. 그게 본성입니다. 그래. 그래서 우리 성인들이 보면 여기에 불알 동그랗게 네. 깨달음의 그런 게 보이죠. 네. 여기에 승주와 그 아 저는 좀 우리 그 자꾸 입이 그렇겠네요. 진공묘유. 아 진공묘유. 진공 선생과 묘유가 이제 추구하는 길은 22년에 본격적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예. 저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필요 없는 것들을 내려놓고 더 진화와 가까워지는 아주 맑고 순수한
아이와 같은 그런 천진한 상태로 돼가는 것들을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몸계절을 갈까요? 예. 갑시다. 가자. 오늘 추울라나? 보건소 오랜만이죠. 예. 오늘은 12월 20날이고요. 생수당식 첫째 날. 6.6km네요. 예. 45. 정확하게 45네. 단식 첫째 날이잖아요. 예. 진공 선생은, 예. 그 뭐야, 이름을 새로 바꾸고 나니까 어때요, 이번에? 예. 뭐, 훨씬 더 나은 것 같네요. 훨씬 나? 예. 어떤 부분에서 나은 것 같아요? 저의 그 본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 뭔가가 꽉 채워진 느낌. 그러니까 예. 진공포장이란 말 있잖아요. 진공포장. 예. 뭐 꽉 채우면 다른 것이 끼어들 새가 없는 그런 상태. 예. 그래서 아주 우리 진공 선생님이 이번에 공부를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오늘은 첫째 날인데 사실 그렇게 그닥 우리가 뭐 많이 먹은 건 없었는데 예. 과일하고 예. 겨울에 왜 좀 동치미를 좀 해갖고 예. 그거를 시원하다고 좀 많이 물을 마셨더니 좀 짜게 먹었었나 봐 그동안에. 예. 그러니까 좀 물이 많이 맥히네요 오늘. 그렇죠. 첫째 날은 많이. 예. 많이 맥히죠? 예. 물론.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하동의 그 고소선 가는데 그쪽입니다. 여기 오니까 그 평살이 덜판이 잘 보이네요. 그리고 원래는 저기 구제봉 할공장 저쪽에 올라가려고 했는데 반대로 이렇게. 할공장 왜 못 갔어요 오늘? 아 거기 예전에 그 불이 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 보수한다고요. 그 차량이 이렇게 통행 못하도록 이렇게 해놔가지고요. 근데 이래 오니까 이원성이 나타나네. 저기 안 가니까 이쪽으로 의식이 보여주고 있네요. 몸 상태는? 아, 몸은 아주 가뿐하네요. 그래. 가볍습니다. 확실히 저 높은 데서 보다가 여기 보니까 또 새롭네요. 보니까요. 여기 호수 공원도 맞죠? 아, 여기 수지. 가까이 다 보인다, 그죠? 예. 호수 공원이. 앞에 한산사가 있다는데 가보죠? 예. 오늘 단식 2일차인데 어때요? 아, 괜찮네. 몸 상태가. 이게 모의차. 이번에 같이 와서 한 거. 인공선생. 예. 우리가 이번에 극단적인 단식을 지금 오늘이
4일째죠. 예. 이제 4일째인데,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이것저것 작년에도 그렇고 단식을 수시로 했는데, 그래도 이제 이번에도 과일식 야채를 많이 먹긴 먹었어도, 과일이나 과일 속에 어쨌든 이물질이나 독소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그 몸에 독소가 있으면요, 소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물만 마시는데 이 생수만 이렇게 마셔도 그 저기 소변에 거품이 일어나고 또 색깔이 노랗더라고. 근데 이 원인이 뭡니까?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 먹은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이번에는 단식이 힘들까요? 아무래도 분명히 그 독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모든 원인은 이제 독이죠. 독소 때문에 이 혈액 속에 있는 그 독소로 인해서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죠. 아니, 그리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거의 몸무게가 저체중이잖아요. 예.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게 내부에 어쨌든 우리가 충전되어 있는, 그러니까 잠재되어 있는 영양분이 거의 없으니까, 요번에 하여튼가 4일째인데, 하루에 1kg씩 빠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예. 쑥쑥 다 나가더라고. 그렇죠. 선생, 우리가 몸무게를 재러 보건소로 가려고 그랬는데, 오늘 힘이 별로 없어서, 요번에 저번에 우리 단식하면서 저울을 공양해 주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 저울로 한번 우리가 한번, 예, 한번 해봅시다. 신호부터 올라가시죠. 예. 몇 킬로예요? 54킬로? 킬로 되네. 53? 예. 전에 몇 킬로였죠? 한 6킬로 됐는데. 3킬로 빠졌어요? 예. 42인 것 같아요. 42. 잘 회복해가지고, 예. 이제 또 우리 갈 길을 가죠. 그렇죠. 예. 예. 이렇게 추워. 진공 선생! 예? 이 추위에 뭐 하고 있어요? 응? 지금 영하 몇 도인데 여기가? 영하 3도야. 영하 3도래? 네. 더 추울 수도 있죠. 어우, 추워. 안 추워요? 춥죠. 어우, 꿈처럼 못 하겠는데. 뭐 한다고 오셨어? 벌레 빨고, 과일 씻었어요? 예. 근데 과일이 요번에 왜 좀 상해 갖고 왔던데, 그 연락 좀 했나? 아직 못 했거든요. 오늘 뭐 올 겨울들은 가장 추운 날씨네요.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 크리스마스거든요. 12월 25일. 신선생 혹시 크리스마스에 대한 추억이 있나요? 뭐, 크리스마스에 대한 추억이라 기억이 잘 안 나네 지금은. 다 사라진 거 아니요? 내면에서? 예. 신선생 그 보니까 꽁꽁 얼었는데. 예. 지금 뭐 이거 물 자체가 여기 벌써 얼어붙더라고요. 그래, 오늘 다 깼어요? 예. 물 깼어? 아, 오늘 너무 춥다. 네, 어때요? 몸이 좀 살아날 것 같아요? 예. 아유, 꽁꽁 얼어가지고. 이제 올라가세요. 나 추워서 나 빨리 먼저 갈게요. 예. 이리로 갈게. 예. 아유, 추워라. 아이고.